넓은 운동장 같은 테라스가 있는 집 찾으시나요? 그렇다면 바로 이 집입니다. 넓은 면적은 물론이고 층고까지 높은 전용 세탁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시설에 주방까지 보유하고 있는 오늘의 집,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S하우징 한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오늘 소개해 주실 곳은 어디죠? 오늘은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 위치한 도시형 아파트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용현동 정말 오랜만이네요. 용현동에 진짜 오랜만에 신축 현장이 생겼죠. 오늘의 현장은 총 160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하 2층부터 지상 3층까지는 주차장이고 주거세대는 지상 4층부터 23층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대수 정말 많네요. 세대수가 많은 만큼 타입도 정말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대형 테라스를 보유하고 있는 타입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아, 기대됩니다. 입지는 어떤가요? 입지 좋아요. 부장님 혹시 수봉공원 알아요? 수봉공원 잘 알죠. 저 가족들하고 많이 와요. 우리 부장님이 좋아하시는 수봉공원이 근접해 있어서 산책하기 정말 좋습니다. 산책하기도 좋고요. 어린이 공원이 잘 돼 있어서 어린이들 놀기도 정말 좋아요. 아, 좋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기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역으로는 현재 수인분당선으로 운행되고 있는 인하대역이 약 1.5km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대중교통 이용하시면 10분이면 충분히 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인하대역이 뭐 홈플러스가 바로 옆이죠? 그렇죠. 대형마트 아주 가깝게 위치해 있고요. 심지어 재래시장도 근접해 있어서 장보기 아주 좋습니다. 입지가 정말 좋네요. 네. 분양가는 어때요? 분양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분양가는 현재 대출금 감정 중이라서 구체적인 가격 노출 힘든 점 양해 부탁드리는데요. 3억 원대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3억 원대면 합리적이네요. 합리적이죠. 자, 그럼 간단한 매물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서둘러 내부 영상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전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실 바닥은 깔끔한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한쪽 벽면은 벽지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수동 스위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스위치 맞은편 쪽으로 신발장이 있어요. 신발장은 상부장과 하부장으로 나눠지고요. 가운데 오픈형 매립장이 있어서 외출하실 때 챙기는 간단한 물건들도 편하게 올려두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단부는 띄움 시공 되어 있고요. 조명도 나옵니다. 아, 정말 멋있는데요? 깔끔하죠? 네. 네. 그리고 중문은 3연동 슬라이딩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유리는 개방감이 우수한 투명 유리고요. 프레임은 블랙 컬러 프레임으로 설치가 되어 있네요. 전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도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집은 아주 프라이빗한 복도식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복도의 폭도 넓고 멋스러운 조명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거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일단 거실 면적 자체는 아주 적당한 면적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바닥은 깔끔한 폴리싱 타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어요. 양쪽 벽면 전부 다 벽지로 마감되어 있고요. 콘센트랑 TV선이 전부 다 있어서 입주자분들 원하시는 대로 가구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깔끔하고 네. 실용적이네요. 실용적이죠. 네. 그리고 천장은 층고가 높아 보이는 우물형 천장으로 되어 있고요. 메인등이 라인 조명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멋있어요. 네, 정말 멋있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간접등 안쪽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 직부등까지 있어서 거실을 더 환하게 밝혀줍니다. 그리고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양쪽으로 공기순환기까지 있어서 쾌적한 환경 유지하기에도 아주 좋아요. 자, 창문 너머로 테라스 지금 보이시죠? 네, 테라스 보여요. 테라스가 엄청 커요. 진짜 오늘의 현장에서 거의 가장 큰 테라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폭이 거의 한 14m 정도가 되거든요. 와, 정말 넓은데요? 말 그대로 운동장 테라스군데요. 지금은 아직 공사가 마무리가 안 돼서 제가 직접 나가지는 못한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조금 아쉽습니다. 아, 그거는 저도 아쉬워요. 그리고 펜스 높이도 엄청 높죠? 안정성까지 추가가 된 테라스예요. 테라스가 그러니까 매우 큰 테라스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적합한 매물입니다. 자, 이렇게 거실 살펴봤고 바로 옆에 있는 첫 번째 방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방은 안방이고요. 메인룸답게 세 개의 방 중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보유한 공간입니다. 정말 넓은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형 침대를 놔도 여유 면적이 상당히 많이 남아요. 그리고 창문 너머로는 테라스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과 공기순환기까지 함께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안방이 자루시형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안쪽이 엄청 넓죠? 정말 넓어요. 지금 테이블을 놓아도 여기 남는 공간이 어마어마합니다. 이쪽은 아예 드레스룸으로 활용해도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안방이니까 서브 욕실도 있습니다. 서브 욕실은 거의 메인 욕실이랑 비슷한 면적과 그리고 시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변기 옆으로 반달이 세면대와 젠다이 선반이 시공되어 있고요.
거울은 수납이 가능한 슬라이딩 거울장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샤워 공간이 독립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슬라이드 바가 있어서 샤워기 높이 조절도 가능하고요. 수전도 상당히 세련된 수전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의 코너 선반도 있고요. 바닥은 미끄럼방 스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이 정도면 거의 뭐 메인 욕실이네요. 그렇죠, 메인 욕실이죠. 자, 이렇게 안방 살펴봤고 바로 이어서 주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은 거실과 대면 구조로 위치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싱크대는 D자 구조로 되어 있고요. 바깥쪽은 식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볼이 거실 방향으로 나 있기 때문에 TV 시청하시거나 가족들과 소통하시면서 설거지 편하게 하시면 돼요. 한쪽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가능한 매립형 멀티탭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요리는 SK 매직 3구 가스레인지로 가능하고 그 위에 후드도 함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리대 공간이 상당히 많죠? 네, 정말 많아요. 편하게 요리하실 수가 있고요. 냉장고 자리도 굉장히 넓어서 대형 냉장고 충분히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아주 군더더기 없는 주방을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어서 맞은편에 있는 두 번째 방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은 아주 널찍한 장방형 구조로 되어 있는 공간이고요. 오늘의 집에서 중간방으로 분류가 됩니다. 면적이 굉장히 넓지 않나요? 네, 정말 넉넉해요. 지금 침대를 놔도 옆에 추가적으로 가구 비치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부터 성인분들의 침실로 활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벽지도 굉장히 화사한 색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천장에는 공기 순환기까지 함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두 번째 방까지 살펴봤고 이어서 나머지 공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에서 나오면 맞은편으로 여기 문이 하나 보이죠? 네. 문이 원터치 푸시도어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열면 전용 세탁실이 있습니다. 오, 상당히 넓은데요? 상당히 널찍하죠? 네. 세탁실 면적 아주 적합하게 되어 있어요. 수전과 콘센트 그리고 배수구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층고도 높아서 세탁기와 건조기 수직 배치하기에도 아주 적합합니다. 거기에 세제도 함께 보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충분하죠? 네. 말 그대로 전용 세탁실. 활용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방 안에 세탁기 빗자기 싫으신 분들한테 아주 좋은 공간이고요. 이어서 메인 욕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욕실 바닥은 미끄럼방 스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변기 옆으로 스프레이건이 있어서 청소하기 아주 수월해요. 그리고 반달의 세면대와 젠다의 선반, 슬라이딩 거울장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욕조예요. 욕조 있는 집이 많지 않잖아요. 많지 않고요. 네. 이렇게 사이즈 너무 큰 데도 드문해요. 진짜 하루의 피로를 아주 싹 풀어줄 수 있는 욕조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코너선만 두 개나 있어서 샤워용품 올려주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정말 좋죠. 완벽한 메인 욕실까지 살펴봤고 마지막 세 번째 방 바로 들어가 볼게요. 세 번째 방은 아주 반듯한 정방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현관이랑 가장 가까이 위치한 방이다 보니까 옷방으로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침실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만한 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충분하죠. 이 네, 그리고 벽지 아주 러블리한 색상의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다용도실도 있어요. 자, 다용도실 창문이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굉장히 우수하죠. 아, 너무 좋습니다. 네, 날씨가 오늘 좀 흐리지 않았으면 우산 체감도 느낄 수 있었을 텐데 건조대 놓고 세탁물 자연 건조하기에도 아주 좋고요. 수전이 여기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아까 전용 세탁실이 있었지만 여기에도 세탁기를 비치할 수 있고요. 보일러실을 아예 문으로 뭔가 분리가 확실하게 되어 있어요. 자, 안쪽은 뭐 창고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한쪽에는 대성 S라인 1등급 보일러도 설치가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방까지 전부 다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에 위치한 도시형 아파트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아주 넓은 대형 테라스가 있는 3룸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릴 수 있는 매물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의주시면 분양가 안내 및 친절한 상담 약속드리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